자, 안녕하십니까. UNI테크 볼입니다. 자, 오늘은 그 M2I 코퍼레이션사의 기능의 하나인, FTP, 파일 전송하는, 웹으로 파일 전송하는 기능이죠. FTP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FTP라는 것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쉽게 말해서 파일을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그거를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FTP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TOPRW 시리즈인데요. 여기 옆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탑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탑이 터치가 경남 창원 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현장에, 여기 경기도 부천인데요. 여기서 그 길을 가고 오고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나 아주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이더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서브에, 탑에 있는 서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다면, 뭐, 그 비용을 세이브 할수 있는 거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 탑은 FTP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능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FTP 서버, 이 탑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FTP가 서버가 되어야 되겠죠. 서버의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화면으로 나가고요. 자, 여기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제어판이 있습니다. 제어판 들어가시고, 제어판에 보시면은 시스템이라는 파일이 있죠. 여기서 이더넷이 있고요. 여기 이더넷이 설정을 해야 되고, 설정이 이 이더넷이 192.168.0.201, 잘 기억하십시오. 201 기본 IP가 168.0. 이세 자리를 갖고 201번, 이세 자리가 저장을 해 놓고요. 요게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제어판 밑에 아래에 보시면 서비스에 FTP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FTP 서버를 실행을 합니다. 이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고요. FTP 서버 설정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M2I FTP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는 제가 임의로 한번 1111이라고 이것도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밀번호 1111. 아까 이드넷 주소는 끝번호 20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지금 여기는 창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 여기서 파일을 FTP 서버에 있는 탑에 프로젝트 파일을 PC에서 접속하려면 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파일질라라는 FTP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파일질라 클라이언트고요. 파일질라 서버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클라이언트니까 서버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요 창이 새로운 땅이 뜨고요. 여기서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 포트 이네 가지만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 창원에 있는 TOP가 파일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여지겠죠, 오른쪽에. 자, 한번 아까 저 기억했던 것을 한번 192.168.0.201 사용자명 M2I
FTP 동일하고요. 비밀번호 아까 1111, 포트번호 21번 동일합니다.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면 딱 뜹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자, 이게 떴는데요. 이렇게 뭐, HMI,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 글로벌 데이터 백업, HMI, 로스 앤 파운드, 스크린 캡처. 자,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엘사를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사의 동영상을. 자, 캡처 기능 있죠? 엘타 나오는 거. 자, 캡처. 세 개만 캡처하겠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예. 캡처하고, 요렇게 했을 때는,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 접속을 했을 때는, 지금 아까 그 접속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캡처 들어가면 여기에, 자, 오늘 날짜로 3월 18일, 이 날짜로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요거를, 요 파일을 그대로 제가 이제 컴퓨터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컴퓨터 내 C 드라이브에 제가 임의로 M2I FTP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FTP 전송 파일 2020년 3월 18일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캡처 파일이랑 HMI 파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고, 글로벌 데이터 백업, 예, 요 정도까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이 전송 완료, 모든 파일 전송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M2I FTP 프로젝트 파일,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에 FTP 전송 파일 2020년 3월 18일 디렉터리 들어가시면 자,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자, 아까 제가 엘사 캡처했던 파일 자, 이렇게 뜹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떴죠.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엘사 파일 좀 확대시켜 드릴까요?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파일. 예, 아까 세번 했죠? 이렇게 세 가지. 요렇게 로컬에 있는 FTP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FTP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요거를 또 수정을 해서